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연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발짝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에게 <laughs> 아, 환경 관련된 이슈는 뭐~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아, 압도적 1위 그리고 이제 신재생에너지 또뭐 배터리 이쪽은 뭐~ 이분 나님 또 오늘은 전기세 배터리 얘기만 좀 집중적으로 해보시다 그렇죠. 워낙에 예를 수 있으니까 뭐 그~ 주가도 큰 변동성이 있었고 네. 뉴스 플로우가 단기간에 이렇게 안 좋은 뉴스가 집중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laughs>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더니 음. 예? 배를 갈라보니 예? 박이었어. 네? 자, 우리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학 <laughs> 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배터리 에, 한때 100만 원을 호령하던 LG 화학 80만 원대로 훅 빠지고요. 그리고 삼성 SDA, 뭐 SK 이 노베이션 등등. 일단 최근에 제일 안 좋았던 뉴스는 그 폴크스바겐. 어, 폭스바겐 그 이슈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있습니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배터리를 한다. 그게 한병아 위원모에는 가능합니까? 스토리가 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데요. 아닌데 어, 테슬라의 예를 들면 테슬라가 한뭐 벌써 한 3, 4년 전부터 계속 자기들이 배터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자기들한테 셀을 납품하는 파나소닉을 계속 이제 공격을 했죠. 예. 우리로서는 이야기 힘든 과정인데 예. <laughs> 그러면서도 테슬라가 아직까지 계속 파나소닉으로부터 공급을 점점 더 받고 있거든요. 네. 파나소닉은 계속 증설을 테슬라를 위해서 하고 있고 예. 최근에 이제 4680 배터리를 그 발표를 했는데 네. 지금 기존에 받고 있는 원통형보다 뭐. 2배 이상 큰 배터리죠. 네. 뭐 주행 거리가 거의 한 1000km까지 갈수 있는 그런 이제 배터리인데. 그것도 역시 파나소닉이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 LG도 그 그걸 이제 수주를 받기 위해서 논의를 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그 그러니까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연 전기차를 만드는 업체들, 완성차 업체들이든 스타트업들이든 그 업체들의 관심이 제가 봤을 때는 어 결국은 맨 마지막에 자동차의 맨 마지막 우리가 지나하는 끝은 사실은 자율주행차이잖아요. 네. 거기가 어 가장 큰 관심사라고 보여져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배터리를 지금 어그 전기차를 하는 것이죠. 근런데 어 복수방향의 예를 들면. <laughs> 전기차 모델을 지금 뭐 2030년까지. 그렇죠. 네, 한 100, 100개 이상을 아마 할것 같습니다. 모델만. 모델만 신규로 봤을 때. 그러면 이걸 개발하는데 뭐 거의 한 560조 이상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 네. 어, 자율주행을 하는데 또 아마도 수십조가 또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음. 음. 근데 거기에 배터리를 하면은 뭐 유럽 매 지금 짓겠다고 하는 공장, 공장만 하더라도 30조에서 한 40조 정도 들어갑니다. 네. 과연 그게 어떤 그 완성차 업체들한테 엣지를 갖다 줄수 있을지 그걸 음. 잘 모르겠어요. 음. 배터리는 어쨌든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네. 것이고 복수방겐의 배터리를 만들어서 뭐 다른 업체한테 주기는 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배터리는 시간이 좀 지나면 이게 다 코모더티화 될 거예요. 그게 네. 무슨 말입니까, 코모더티가? 퀄리티는 이제 지금은 계속 퀄리티에 대한 경쟁을 진행하이 있습니다. 아, 퀄리티가 중이잖아. 다 다른데, 충전화 네. 아, 되는군요. 이제 만약에 배터리가 주행거리가 네. 뭐 테슬라나 뭐 이런 회사들처럼 한 천킬로 된다. 주행거리가 음. 한번 충전으로. 더 이상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그 이상의 어떤 퀄리티 문제는. 아, 음. 근데 지금 이미 가시권에 어느 정도 이제 오고 있죠. 2030년 정도 되면 제가 봤을 네. 때는 뭐 주행거리는 거의 아마 1000km 육박하게 될 거라고 음. 보이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때서부터는 가격 경쟁력인 네. 것이죠. 네. 이제 그런 어 제품이 될 것인데, 그거를 완성차업체들이 막. 어 자급자족만을 위해서? 네. 수십조를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자금적으로도 힘들 뿐더러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음. 이번에 이제 폭스바겐이 발표한 내용도 네. 우리 이제 언론들에는 내재화라고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내재화. 내재화라고 하면 사실은 자기가 다 만들고 그걸 직접 이제 판매하는 그런 네. 이제 개념이잖아요. 근데 어 유럽에 여섯 개의 공장을 짓는데 두개의 공장은 이미 노스볼트라는 회사하고 하기로 했고 네. 어, 거기서 일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개의 공장에 대해서 셀 파트너들을 어, 정할 것이다 이런 음. 이제 뉘앙스로 얘기를 했고요 셀 파트너란 얘기는 그 안에 원문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어, 원래는 파우치가 주력이었는데 각형으로 했다 이거는 네. 이제 그들의 전략이겠지만 예. 그 공장들을 자기가 다 만들어 가지고 셀을 다 만들어 가지고 뭐 부품도 사고 소재도 사고 이렇게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 그런 의미의 내재화가 아니다 예. 자급자족의 내재화가 아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음. 어, 마치 파나소닉이 테슬라한테 테슬라의 기가팩토리인데 파나소닉 셀을 주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어, 계속 아마 배터리 회사들은 어, 정금 완성차업체들은 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음. 네. 현대도 LG하고 하면서 어, 중간에 회사를 하나 세워서 셀을 어, 받아서 그 BMS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 합작법인이 하고 있거든요. 네. 네. SK도 마찬가지입니다. SK 이노베이션이 벤츠해주는 것들은 팩은 또 벤츠가 몰시디가 지금 많이 하고 있, 있는 단계예요 음. 네. 그래서 어~ 뭐~ 대, 대단히 어떤 새로운 개념 개념 어떤 어, 리스크는 아니었는데 음. 그걸 너무 좀 어~ 국내에 우리가 받아들인 좀 과하게 받아들인것같고요 음. 그거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어~ 지금 현재 이~ 배터리 시장의 위치가 어디냐죠 전기차 시장의 위치가 네. 왜냐하면 전기차가 지금 어, 신차 판매 4%밖에 안 되거든요. 예. 예, 안 되는데 이번에 복스바겐 발표한 거 보시면 유럽은 2030년 70% 하겠다고 음. 얘기를 했잖아요. 작년도에 이런 얘기를 할때한35%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음. 그 짧은 시간 안에 두, 배를 어, 두 배로 타겟이 어, 올라갔고 어, 뭐 그런 개념으로 따지면 제 추정은 2000 이십 년 대비해서 네. 2030년에 전기차 판매가 열한 배 정도 증가합니다. 네, 십년 만에. 0년 만에 그리고 어, 배터리는 열아홉 배가 증가합니다. 네, 전기차는 열한 배인데 배터리는 열아홉 배는 왜? 그렇게 평균적으로 줄... 이제 배터리 용량이 음. 이제 커지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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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서 어 2천 한 600기가와트아워 정도가 어, 2030년도에 배터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이제 복수박연이 발표한 게 유럽의 240기가와트 아워잖아요. 예.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설사 복수박겐이 우리 걸 자기 걸다 한다 하더라도 음. 그 비중은 사실은 그렇게 크질 않고 그럴 가능성도 제가 봤을 땐 거의 없다. 음.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조금 더 강로로 들어가서 파우치를 잘 쓰고 있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각형으로 바꿔버린 겁니까? 우리 그 그거 가지고 구구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 폭스바겐의 전략인 거라고 예. 보여져요. 근데 이제 폭스바겐이 어쨌든 일등 업체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어, 이게 폭스바겐이 그러면 표준이 다 각형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그렇죠.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폭스바겐이 네. 항상 옳았냐, 음. 항상 틀렸었죠. 폭스바겐 디젤 스캔들 항상 틀렸어. 보시면 아시잖아요. 음, 음. 네. 어. 껍데기 같은 차마판 거죠. 오염을 많이 배출한 차만. 음. 그 전략이 만약에 어, 자기들이 틀렸다는 걸 빨리 알았다면 네. 지금의 테슬라는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고요. 네. 네. 네, 뭐 많이 바뀌었겠죠. 전기차 시대는 훨씬 더 빨리 왔을 거고요. 그런데 네. 음.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테슬라는 배터리, 배터리 데이 때 4680이라는 어떻게 보면 <laughs> 기존 배터리 회사들로서는 좀 약간 혁신적인 배터리를 내놨거든요. 음. 음, 주행거리가 확 길어진 그게 없었잖아요. 독는 네. 배터리 데이로 얘기는 했지만, 그 친구들이 얘기한 거는 단가이나 제조 단가 이나에만 관심을 두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각형을 이제 아주 많이 만들어서, 네. 음, 어, 각형은 아무래도 이제 제조가 조금 더좀더 어, 편리하죠. 네. 예, 그래서 제조 단가 이나에만 어... 중심을 둔 얘기를 한 거죠. 예, 배터리에 과연 효율의, 고효율의 배터리를 만들어서 레인지가 어떻게 올라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큰 이번에 관심이 없었던 그런 음. 이제 전략이라는 것이죠. 음. 근데 이제 파우치형이 그래도 조금 더 유리한 것은 어 아무래도 이게 효율이 좀 높습니다. 각형에 음. 비해서는 예. 이 파우... 그래서 이제 LG도 그렇고 많은 회사들이 최근에 이제 파우치를 하면서 파우치 비중이 어쨌든 올라가고 있는 단계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폭스바겐이 각형을 선택을 했다고 해서 각형이 대세다 대세라고 어, 한다는 것은 좀 그, 어, 과장된 것인 음, 것 같고요. 음. 그냥 어, 폭스바겐의 전략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좀 지나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않을까. 폭스바겐은 그런 전략의 변화가 필요했냐는 거죠. 단가를 낮춰서 네. 전기차를 이제 양산 좀 어, 보급 많이 보급할 수 있는 다, 네. 단가까지 배터리가 어쨌든 제큰 제약이다 보니까 음.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거는 소비자들의 선택의 영역이기 때문에 음. 옳은, 옳은 판단인지 나지에날수없다 오면 이 테슬라라는 아주 큰 경쟁자가 있고, 네. 다른 경쟁자들도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런 경쟁자들은 제가 봤을 때는 어... 배터리의 단가도 중요하지만 네. 어, 주행거리를 어떻게 이 높이면서 음. 내연기관차만큼 편한 네. 그런 배터리를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음. 할것 같거든요 음, 음, 음.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두 개가 과연 전략이 폭소확인이 무조건 맞아라고 음. 얘기를 하기에는 어좀 무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한병완 위원의 얘기도 굉장히 일리에 있어 보이는데 네. 현실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laughs> 주가 많이 빠지잖아요 네. 그럼 이제 현실의 투자자들은 뭘 걱정하냐? 폭스바겐 전 세계 어쨌든 내형기관 1인데 전기차도 1등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 중에 네. 유력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면 1등을 하기 위한 전략은 중국에서 1등을 놓치면 글로벌 1등 못 한다라는 거는 아마 한의원도 인정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 네. 아니, 그러면 내가 폭스바겐 매니지먼트라도 내가 중국에서 (1등을) 하려면 중국하고 뭘 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네, 네. 그럼 중국하고 하는 거는 (catl이고) 그러면 각형이네. 그게 그건 이제 뭐가 맞냐 안 맞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1등) 하기 위한 전략 테슬라를 이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숙명 같은 전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 아닙니까? 중국의 CATL과의 협력, 거기에 각형, 그 얘기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 얘기는 저도 100% 동감하고요. 네. 어,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대한민국 배터리 회사들이잖아요. 네. 음. 대한민국 배터리 회사들한테 중국의 시장이 어떤 큰 영향을 가질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중요하죠. 좀, 그러니까 중국 의 시장이 사이즈는 굉장히 크기, 크긴 한데 네. 우리 배터리 회사들이 거기서 테슬라를 통해서 LG가 네. 들어간다든지 뭐 SK인호가 뭐뭐 합작사를 통해서 한다든지 요 음.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배터리 회사들한테 중국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시장. 아, 그렇게. 아니, 복수박겐을 통해서 중국을 갈수 있잖아요. 복수박겐을 통해서, 복수박겐은 이미 뭐 CTL라고 하기 때문에 음. 음. 중국에서 우리 배터리 회사들이 아주 의미 있게 성장하기는 음. 제가 봤을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음. 음. 우리 배터리 회사들은 작년에 주가 계속 많이 올랐던 이유가 유럽 시장 때문이었고요. 예. 어, 앞으로 오를 이유는 미국 시장 때문입니다. 예. 예, 이 미국, 두, 그렇죠? 예. 예. 이두개의 시장을 우리가 어쨌든 핵심으로 가지고 있고 예. 미국은 중국이 들어올 가능성이 없죠. 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이 미국 시장 전기차 시장의 확대를 굉장히 네.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음. 굉장히 지금 아주 임프레시브하게 미국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 네. 음. 네, 앞으로 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인프라 빌 네.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중심이 이제 그런 쪽에 있거든요. 음. 네. 그래서 어, 그게 있고요. 유럽은 폭스바겐이 뭐 내내저바라는 어, 그 네, 그런 뭐 내저바란 얘기도 안 했어요. 사실은. 음. 그런 이제 우리가 우려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네. 이미 우리 업체들이 거기에 이제 선점을 해 있는 상태고 음. 네. 어, 이미 유럽의 업체들이죠 우리 배터리 삼사는 거기에 네. 엄청난 어, 지금 캐파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네. 사실은 크게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네. 네.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 음. 앞으로 최대 의 전기차 시장이 될 미국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음. 이점을 저희가 이제 봐야죠. 네. 네. 음. 그 아까 왜제 배터리도 커머더티화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배터리 제조사들 간에큰 격차가 이제 없어지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네.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 가장 기술 뛰어나다곤 하지만 음. 그때쯤 되면 이제 다 비슷비슷한 그냥 커머더티화라는 거는 진입 장벽도 그만큼 낮아진다라는 뜻 아닙니까? 어, 신규 업체로서의 진입 장벽은 이미 엄연하게 배터리 배터리가 있고요. 네네. 뭐 신규 업체들이 아무나 막 들어와서 하는 거는 사실은 중국과 같은 아주 특수한 케이스. 네. 정부가 막 그냥 다른 나라 업체들 못하게 하고 어, 자금 막밀어주고 하는 이런 케이스였는데 어, 어느 정도 하는 업체들끼리의 이런 진입 장벽. 그런 것들은 이제 점점 낮아진다고 봐야죠 네. 서로 기술력이 아마 많이 그렇죠. 붙어지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네. 막 진격을 하는 이유가 그 이유죠 예 네. 다른 업체들이 따라오기 전에 우리가 캡파를 음. 계속 늘리자 다른 음. 업체들이 따라오기 힘들 정도로 네. 지금 그런 레이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 음. 네. 그 캐파를 그리고, 그렇게 늘려 놓으면 나중에도 그 그 우월적 시위는 유지가 됩니까? 제조 단가가 아무래도 낮은 게 나중에는 네. 제일 큰그 경쟁력이겠죠. 제조 단가 음, 낮은 거. 그럼요. 네. 그러니까 퀄리티는 뭐 이미 무조건 좋아야 되고 네. 제조 단가 낮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업체들이 나중에 이제 몇 개가 살아 남 남겠죠. 네. 네. 제 생각에는 글로벌리 한 대여섯 개 회사가 이 시장을 어 거의 과연 그러니까 거기서 가네요. 이제 저희 투자자들의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자, 그게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시장의 우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질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laughs> 이해를 좀해 주시고 지금 현재 플레이어로서 가동하고 있는 주요 업체들 간의 <laughs> 기술 차이는 앞으로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그게 이제 코모디티화 된다라는 네네. 말씀이셨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빨리 더 고정 거래처 혹은 마켓셰어를 장악하기 위해서 우리 업체들이 미국에도 공장 짓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그런 그게 이제 우리 예를 들면 LG나 뭐 SDI나 뭐 이런 데에서 갖고 있는 경쟁력이라면 음. 폭스바겐 같은 전 세계 1등 거래선에서 <laughs> 균열이 생기는 것도 심각하게 보여질 뿐더러 그렇다면 중국의 각형이 됐든 뭐든간에 시장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특수한이라고 하지만 음. 중국은 그냥 자기네 시장이라고 보고 그죠? 그리고 미국에 대한 장벽은 있다 하더라도 파트너십이라는 거는 중국 큰 시장에서 폭스바겐과 중국의 시애틀이 어떤 관계를 맺으면 이게 표준이 돼서 유럽 시장을 장악하지 않겠냐? 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중국의 업체들이 아, c a t l 도 그렇고 뭐몇개 회사들이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네. 짓고 있는데 어, 그 부분이 이, 그 한국 업체들을 위협할 정도로 되기 위해서는 네. 완성차 업체들하고 어떤 그 그러니까 확정된 거래들이 이제 터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CATL을 제외하고는 아직은 그런 움직임은 별로 안 보이고 있어요. 예. 그거 그런 움직임이 보이기 전에 물론 우리 업체들이 지금 대규모 캐파를 계속 증설을 하면서 예. 고객들을 확보를 미리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럽 시장에서 뭐 어, 그 중국 업체들 일부 들어온 건 어쩔 수 없으나 음. 어, 우리 업체들이 거기서 어떤 어, 중국 업체들이 들어와서 뭘 어 우리가 좀 경쟁력이 처진다거나 이러지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배터리라는 게 지금 어, 미국도 어 유럽은 지금 굉장히 많은 업체들한테 보조금을 네. 주고 어, 막 돈을 갖다 뿌리 뿌려 대고 있거든요. 음. 미국도 아마 인프라비 이제 통과가 되면 이제 그런 식으로 되게 될 거예요.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내에서 <laughs>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어해요. 영내에서. 음. 네. 그래서 특히 유럽은. 환경 규제라든지 배터리를 네. 리사이클을 하는 데에 대한 스탠다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다 고용부터 시작을 해서 어 셀을 만드는 과정들을 그 안에서 다 해결하려고 하는 네. 건데 음. 그러려면 그, 그 말은 중국에 있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의 배터리 회사들이 굉장히 파발 크게 만들어서 네. 그만 싼 단가로 음. 유럽에다 수출을 해서 음.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직접 공장을 짓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유럽 현지에 있는 공장들은 CATL이든 BYD든 유럽 내에서 제조 단가로 싸우는 거잖아요. 네. 음. 그러면 우리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 우리 유럽에 있는 배터리 회사들이 음, 현지화 하는 그렇서 K배터리 음. 회사들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고 음. 그 안에서 결국은 경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업체들이 먼저 진입을 했고 퍼스트 무브 이펙트라는 것은 어 계속 갈 거다. 음, 저는 그렇게 음, 음, 보고 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딱 하나 어떤 어, 그리스크라고 우리가 좀 점검을 해야 된다 보면, 노스볼트라든지 대표적으로 이제 노스볼트죠. 네. 그다음에 프라이어라는 회사도 있고 뭐몇 개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유럽의 유럽인들이 만드는 배터리 회사들. 네. 이 배터리 회사들은. 어쨌든 유럽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밀어줄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고 실제로 있는, 계열화하고 있잖아요. 일본으로 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직은 이 회사들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일천하거든요 인, 음. 스타트업으로 생긴 지가 이제 뭐한 3년 남짓 하기 때문에 에, 물론 그 안에 이제 구성 인력들은 뭐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가고 있고 아, 따라오긴 하겠지만 음. 이 회사들은 좀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죠. 예. 에, 그래서. 어, 뭐, 지금 그거를 걱정하기보다는 음. 시장이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사실 난리에요.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좀더 방점을 둬야 된다. 네, 거기에 이제 미국이라는 엄청난 음. 시장이 음. 지금 이제 열리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 19배 정도 이제 한 10년 후에 늘어날 거잖아요. 네, 네. 수요가 그러면 네. 어, 지금 현재 우리. <laughs> 배터리 3사가 뭐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뭐 한30% 갖고 있다고 치면 요 30%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 어쨌든 10배 더 많이 만드는 걸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사실은 뭐그 정도는 해피한 것 같긴 한데. 음. 어, 고그 점유율이 음. 어 크게 줄어들 만한 변수는 지금으로서는 별로 안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재로서는 그걸 걱정을당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에 점유율이 어, 예를 들어서 어, 20 제가 30년에 30%를 봤었는데 네. 어, 이게 굉장히 보수적인 추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어, 제 추정이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제 미국 좀 있으면 이제 경기 부양 또 이제 준비되고 있잖아요. 그 안에 에, 전기차와 관련된 정책들을 지금 그, 미국 의원들이 음. 계속 바이든한테 편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모아서 근데 어 척슈머라는 분이 대표죠 어, 민주당 상원 대표잖아요. 음. 이분이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언론에 얘기했던 계획을 보면 2030년까지 6,300만 대의 미국의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음. 6,300만 대면 제가 추정하고 있는 미국의 향후 10년간의 전기차 판매는 3천만대 정도 됩니다. 누적으로. 근데 음. 제가 하는 것보다 이척수모의이 어, 이 계산은 훨씬 더 크잖아요. 그거는 또 어, 옛날 차를 바꾸는 거 수요만 얘기를 한 거고 어, 차를 처음 사는 사람들의 전기차 거는 빠진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이 시장이 지금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방점을 더 두고 음. 계셔야 된다. 음. 네, 제 말씀은 이제 이런 말씀이죠. 네. 네. 일본은 뭐큰 걱정 안해도 되겠습니까? 다행히 일본 일본이 네. 특히 이제 토요타 일본 뭐 사실은 토요타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토요타가 아직까지도 그 아키오 토요타가 어, 전기차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자기는 하이브리드 계속 갈 거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음. 지금 어,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음. 상태입니다. 음. 예, 그래서 어, 좀 안심이죠 그런 문제죠. 아, 근데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팔았죠. 네. 예? 네? <laughs> 2차 전지. 기관들은 사실은 뭐 2차 전지만 팔았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 음. 뭐 최근에 이제 뭐라 그판매도 많았었고 음. 연금 이제 아웃소싱도 그랬었고요. 뭐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린 산업 관련주들을 많이 비웠죠. 특히 음. 이제 작년에 도 많이 올랐으니까요. 음. 네, 네. 근데 뭐그 매니저들은 뭘 합니까 이런 이런 사태에 대해서 그런 한병아 의원이 아이 그 걱정할 너무 걱정할 일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은 반응들이 어때요 뭐 느낌 있잖아요 <laughs> 느낌이 느낌 알잖아 예,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느낀 느낌은 예. 그냥 시장에 따라서 대응하십니다 그냥 뭐 어떤 가치가 있어 아 그래. 전기차 시장 인재 성장 초기니까 네. 4%밖에 안 됐으니까 음. 뭐 그런 조그만 일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시지만 네. 실질적으로 매매는 네. 시장에 따라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음. 수익률 때문에 그렇죠. 음. 네. 결과적으로는 이럴 때 어떻게 보면 사야 되는 게 맞는 투자 방법이죠. 네. 네. 내 돈을 가지고 내가 2년3년 후에 주식을 투자를 어, 그 수익률을 본 봐야 된다는 생각이면 음, 네. 이렇게 어, 빠질 때 사야 되는 게 정석인데 네. 우리 펀드 매니저들한테 그런 상황을 용인을 하지 않죠 현재와 같이 음. 단기적인 수익률을 벤치마크로 해서 펀드를 뺏고 <laughs> 넣고 하는 이런 환경에서는 음. 네, 답답한 뭐 현실인데요 뭐 어쩔 네. 수 없습니다. <laughs> 지금도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뭐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정하셔야 돼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내가 이걸 이 투자금을 6개월 을 할지, 1년 을 할지, 아니면, 그래, 부동산 보는 것처럼 3년, 5년, 10년 할지. 거기에 따라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음. 에, 에. 그걸 확고하게 하시고 하지 않으면, 네. 항상 어, 거꾸로 되는 투자가 되는 거죠. 아, 6개월 할 거면 사, 사지 마요. 아6 아, 개월이요? 네. 개면 사도 될것 같은데요. 개면 사 돼? 네. 왜냐면 네. 미국이 점점 강해져. 삼 년이면요? 네. 년이면집 팔아서 사야죠. 삼 <laughs> 네. 년이면 집 팔아서 사야죠. 아, 뿜 아니, 세, 아니 왜냐면요. 면 사도 되고. 미국 30... 시장만 보셔도 돼. 구천 정리해서 네 들어가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삼년 본다면 이건 뭐 생각할 것도 없고 육 개월 생각해도 충분히 할 만하고 왜육 음. 네, 음. 개월이면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지금 어~ 그린산업과 관련된 음. 전기차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법안들이 대부분 이제 완성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laughs>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어~ 미국은 안 그래도 지금 전기차의 신규 모델들이 올해 급증합니다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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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또 희한하게 또 거기 맞췄더라고요. 트럼프가 당선 안 될지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미 판매가 좋아지고 있어요. 음. 좋아지고 있는데다가 거기에 뭐 중고차 교환 프로그램, 그 다음에 전기차 보조금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전기차 충전소 뭐 그리고 이미 행정명령은 또 발동한 게 있어요. 65만 대 연방정부 차량을 네? 다 전기차로 바꿔라. 이건 이미 행정명령을 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화랑이 되면 진짜 네. 못 말립니다. 음, 유럽 시장은 뭐 사실은 뭐 예, 비할 바못 되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장, 장 끝나고 네. 예, 집한 채인 김프로와 빌라 <laughs> 한 채인 아 빌라도 집이지 참. 예, 무시하지 마세요. 아파트 한 채인 김프로와 빌라 예. 한 채인 정프로는 아, 나나 아난 아닌, 아닌 것 같아. 집을 팔 수는 없지. 거기 못 팔죠. 거기 저기. 재건축 하실래요? <laughs>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유 자금을 해야지 네. 집 팔아서 주식하면 <laughs>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한병아 위원님 음, 오늘 강력한 메시지 음. 저희가 잘 박제해 놓겠습니다 6개월 후 그리고 3년 후에 다시 이혼 <laughs> 모이셔서 3년 있다가 <laughs> 보자고? <laughs> 아니 게뭐그 사이에도 뵙지만 니지 3주에 한 번씩 나와서 제 중간 점검을 안 되잖아요. 계속. <웃음> <웃음> 자, 오늘 함께 해 주신 유진 유진 투자 증권 한병화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염승환 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 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 TV 주식 대학 봄 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포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